안녕하세요. 시골스런 TV 우산콩입니다. 전국 시골집을 리모델링과 견적 관계로 다니면서 느낀 점 중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신축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분들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랫동안 천직장 한 분야에서 작업을 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축 허가 조건은 설계사무소를 통해야 합니다. 시골에 있는 집들은 대다수가 인접대지 경계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태반이고, 주차장법과 진입로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신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자재비의 폭등으로 인하여 신축은 생각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고, 리모델링은 무언가 건물이건 아무런 상관없이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축할 때 까다로운 초공과 비교한다면 리모델링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조건이라면 신축을 고집할까요? 리모델링을 원할까요?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닐까요? 바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하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시골에 있는 집을 신축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리모델링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돈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